장어촌체험 마을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 위치한 어촌 휴양지로 해돋이 명소이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2001년 해양수산부에 의해 어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어 투명 카누, 스노클링, 시워크, 선상낚시 등 다양한 어촌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장호항은 토끼 모양의 독특한 지형으로 많은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특산물로는 미역, 오징어, 전복, 해삼 등이 있으며 인근 식당과 회센터에서는 청정의 역에서 갓 잡은 자연산 화로회와 매운탕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을에는 어촌계와 주민들이 운영하는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해신당 공원, 해상 케이블카, 해양 레일바이크 등의 관광지가 있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장호촌체험마을은 가족과 함께하는 휴양지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울진의 매력은 푸른 바다, 푸른 숲, 푸른 하늘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데 있습니다. 이 모든 푸른빛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명소 바로 등기산 스카이워크입니다. 2018년에 개장한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높이 20m, 길이 135m의 구조물로 처음에는 국내 최장 스카이워크로 주목받았습니다. 시작부터 바다를 향해 뻗은 구조는 방문객에게 짜릿한 스릴을 선사합니다.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바닥이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 맑은 날에는 바다 속까지 들여다보일 정도로 투명합니다. 발 아래 펼쳐진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곳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위치한 후퍼갓바위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명소로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전해지는 전설이 인상적입니다. 스카이워크 끝에는 위상대사를 사랑한 선묘낭자를 표현한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설 속 그녀의 이야기는 이곳을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인근 후퍼등기산공원과 구름다리로 연결됩니다. 이 공원에는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등대 모형이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울진 후포리 신석기 유적관에서는 선사시대 생활 모습을 재현한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울진의 다양한 푸른색을 감상하며 등기산 스카이워크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삼척시 근덕면 용아리에서 장오리까지 이어지는 삼척해상 케이블카는 마치 용이 하늘을 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케이블카는 길이 874m, 고저차 21m의 구간을 중간 철탑 없이 바다 위로 운행하며 선샤인호와 선라이즈호 두 대가 마주보고 달립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바라보는 천혜의 자연 절경과 청정 해변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푸른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삼척해상 케이블카는 삼척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각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케이블카 주변에는 해양 레일바이크, 어촌체험마을, 해신당공원, 해상노프웨이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있어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삼척시가 자랑하는 생태도시의 매력을 온전히 느끼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삼척해상 케이블카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삼척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